안녕하세요. 오리온스타 프로퍼티의 자스민 김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역대급 초특급 네. 시드니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혹시 막 뭔가요? 그게 막 트램 깔고 뭐 깔고 뭐 이런 거가 오, 개발 어떻게 계획인 거죠? 아셨어요? 아, 예. 궁금했어요. 워낙 공사가 많으니까. 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네. 특히 뭐, 시드니 계신 분들도 그렇고, 호주에 사시는 분들, 내지는 이제 한국에서 호주 부동산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호재죠,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개발 계획이 있고, 사실 조금 호주처럼 이렇게 웨스턴 문화를 배경으로 하면서 영어를 모국어로 쓰고, 그리고 GDP 10위 안에 들면서 정치, 뭐, 경제가 안정된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개발 계획이 있는 나라는 사실 이제 거의 없거든요. 전 세계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실장님? 네. 개발도상국으로 임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좀 장기 소유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왜냐면 사고 팔때 코스트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좀 장기 소유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시대가 벌어주는 돈, 그런 운 같은 것도 확실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드니 어떤 이제 개발 계획이 있느냐. 일단 한국에 이제 인천공항이 생기듯이 시드니도 신공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킹스포드 스미스 공항이라는 데가 있어요. 시드니 CBD에서 굉장히 가까워서 사실 시티로 들어오실 때 근접성 되게 좋아요. 관광을 오시거나 저희가 이민자로서 한국에 가게 될때 공항이 가까워서 좋았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공항의 기능을 여태까지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너무 이렇게 거주용 집들, 여기서 말하는 레지덴셜 집하고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밤에 뭐 9시, 10시 이후에는 비행기 이착륙이 안 됩니다. 소음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화물기라든지 이제 그 밤에 좀 이렇게 뜨고 내려야 되는 그런 이제 일반 비행기들도 이제 운행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인천공항 같은 데 가시면 밤에도 뭐 이제 뭐 특별기 띄워서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신혼여행들. 그런 게 전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신공항을 계획을 하고 있다가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지금 일단 1차 오픈을 2026년을 목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시드니의 서부 쪽입니다. 그래서 시드니 지도를 놓고 파라마타를 중심으로 해서 파라마타의 서쪽, 약간 북서쪽으로 이제 공항이 지어질 거고요. 지금 지도를 보시면 보라색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금 시드니의 한 중심을 놓고 봤을 때 파라마타를 중심으로 북서쪽, 서쪽에 굉장히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개발 계획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신공항을 들 수가 있겠고요. 공항 인프라는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옛날에 첫 직장이 한국관광공사였습니다. 김포청사에서 일을 했었죠. 네. 그럼 공항 수혜 지역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공항 수혜 지역 있죠. 이제 뭐 인천의 신공항 들어서면서 이제 거기 이제 신도시 생긴 것처럼 베이저리스 크릭이라는 이제 그 서버브 이름인데요. 거기에 이제 똑같이 이제 신도시가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표를 띄워드릴 텐데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개발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항 기관 산업은 굉장히 커요. 뭐 군대도 따라오고요. 제가 공항에서 근무해봐서 알지만 굉장히 일반 분들이 상상하실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기관들이 들어오고 많은 이제 인력들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저 메트로 타보셨어요, 실장님? 아, 예. 메트로가 한국으로 치면 지하철? 그렇죠. 근데 실제로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예, 기차가 되게 한국 느낌이 확 나요. 네, 여기서 이제 이민 와서 사시는 분들 갑자기 막 지하철, 한국 지하철 내지는 1호선, 2호선이 너무 그립다. 그러시면 여기서 메트로를 타시면 됩니다. 왜냐면 한국 지하철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한국에서 만들어서 이제 의뢰를 한 거죠, 잘 하니까. 그래서 이제 했고, 지금 메트로는 일단 무인 열차고요. 그리고 타임테이블 없이도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운행을 하기 때문에 항상 타실 수 있고, 일단 지금 개통이 된 구간은 라오질에서 체스우드까지 지금
지금 구간이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라오시에서 체스까지 타보시면 35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 체스드에서 다시 뱅스타운까지 2024년에 이제 확장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센트럴을 지나서 캠시를 지나서 뱅스타운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메트로 이제 또 계획이 뱅스타운에서 리버풀까지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라우지힐이 메트로가 실제로 운행 전후가 가격이 굉장히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좀 라우지힐은 그래서 좀 오를 만큼 오른 것 같다고 하시는데 또 꼭 그렇지만 또 아는 게 2024년에 이게 뱅스타운까지 다 한꺼번에 완공이 되면 연결이 되면 라우지힐에서 이제 시티까지는 30분 만에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 사실 이제 한국 분들은 호주에 처음 오시면요 성질 급하신 분들은 좀 혈압 오르시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트레인도 타러 가면 여기서 말하는 지하철 이런 걸 타러 가면 운행을 갑자기 안 한다든지 뭐 이렇게 버스로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자가가 아니라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움직이겠다고 생각하시면은 자가로 움직이시는 거에 한 30분 최소 아니면 1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움직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메트로가 그걸 많이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체스드에서도 예를 들어서 캠시까지 가겠다고 하면 센츄럴에서 뭐 갈아타고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메트로가 이제 개통이 되면 2024년에 체스드에서 캠시까지도 20분 그리고 시티에서 뭐 한 캠시까지도 5분 캠시나 뭐 이제 그쪽 뭐 캔터베리 이쪽이 다 시티 생활권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뱅스타운에서 마틴플레이스까지가 12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트레인을 타고 움직이면 최소 45분, 1시간씩 걸리는 거리가 메트로를 타고 움직이게 되면 뭐 20분, 30분 안에 다 다니실 수 있는 그런 지금 시드니 한 시티를 관통하는 메트로가 있고 또 메트로 웨스트라고 해가지고요. 한국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올림픽파크 올림픽파크에서 또 시티까지 메트로가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 계획, 26년 계획 아까 얘기하셨는데요. 네. 그건 라우지힐이랑 빙스타운까지 이어진다고 했는데 2024년. 24년이요? 네. 아, 그럼 2024년이 완공되면 그게 라우지힐이랑 이제 자연스럽게 체스우드로 연결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지금 체스우드까지 연결되어 있고 체스우드에서 빙스타운이 2024년에 완공이 되면 네. 라우지힐에서 빙스타운 구간이 다 완공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메트로 웨스트 그래서 이제 올림픽 파크에서 노스 스트라스필드 지나서 시티까지 이렇게 또 연결이 될 계획이 있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라우지힐 탈라왕역에서 이제 신공항으로 가는 스코필드 샌메리 이렇게 해서 신공항까지 그 계획이 다 앞으로 10년 정도 계획으로 있어요. 사실은 호주에서 살면 되게 재밌는 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이고 모든 선진국들은 지금 다 선진국의 고착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개발 계획이 없는 데가 많고요. 한국조차도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관리계획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기간산업이나 인프라스트럭처를 넣지 않고 산업이 엮이는 거죠, 지금. 그런 시점에 있거든요. 물류를 이제 다 온라인으로 하면서 이제 실어 나르는 물류를 바꾼다든지 지금은 피자 배달 하나 하는데 100km 넘는 오토바이에 70km짜리 사람이 타고 500g짜리 배달 하나 하는 이런 좀 비효율적인 거에서 그냥 피자만 배달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도로를 만든다든지 이전에 없는 그런 산업들을 하고 있는데 호주는 저희한테는 좋은 점이고요. 조금 뒤처졌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희는 여기 살면서 또 그런 저희는 기간 산업이 필요한 거니까 지금 신공항 이런 메트로 이런 정말 개발 도상국급의 이런 어떤 이런 개발 계획들이 너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두시면은 충분히 가치가 상승할 여지가 너무 많은 그래서 한국에서 투자처로도 매력적이고 여기서 렌트 많이 내고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사셔야 되고요.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고 포지티브하게 마켓에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재밌네요. 말을 하다 보면 점점 내려가요, 어깨가. 하여튼 좀 화면을 보면서 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